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눈과 추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오후 들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눈이 많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후에 제가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한번 직접 나가봤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 상암 등에도 새하얀 눈이 나무 위로 소복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충청 남부와 또 전라북도 일부 지역으로 현재 눈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 충주에는 15cm가 넘게 눈이 내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1.5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오면 당장 운전하시는 분들 걱정이 커지는데요. 실제로 하루 평균 눈 쌓인 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눈이 오지 않은 날보다 1.6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걸 연평균으로 보면 보시면 눈이 1cm 쌓일 때마다 사고는 약 10%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눈이 8cm 이상 내리게 되면 오히려 사고 건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아예 자동차 운행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동차 미끄럼 사고 예방법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속도는 줄이고 안전거리는 늘리는 건데요. 속도를 절반 줄였을 때 제동거리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눈은 황사가 잔뜩 섞인 눈이라서 좀 직접 맞는 것도 피하셔야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던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내일 날씨 키워드는 한마디로 바로 찬바람입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빙판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의 눈은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과 전북에선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충청권과 전라권 그리고 제주권으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4도, 청주 영하 8도 등 오늘보다 10도 넘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등 중부지방에선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자, 주간 날씨 보시면 목요일에도 서울 등 중부지방과 또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맹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